자, 폭스바겐 배터리 내재화, 이거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배터리 관련주들이 사실 주가가 조금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폭스바겐이 어떤 얘기를 했고 왜 각형 배터리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슈부터 시작됐습니다. 폭스바겐도 전기차 배터리 직접 만들겠다. 비상 걸린 K배터리. 우리나라는 이제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배터리 기업들이 효자 노릇을 상당히 톡톡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다라는 얘기. 뭐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죠. 근데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를 각형으로 통일한다. 10년 내 자체 생산을 80%까지 확대할 예정, 300만 대 분량을 유럽 6곳의 공장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면 이게 폭스바겐에서 그 파워데이라고 배터리와 관련된 테슬라도 이제 배터리데이라는 걸 진행을 했었죠. 파워데이라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쭉 앞으로 그 우리 회사의 폭스바겐이라는 회사의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밝힌 건데 이 배터리 셀의 인텔리전스 이즈 인사이드, 뭐 정확히 몰라도 인사이드는 아시죠 여러분? 네, 점점 이제 내재화를 시키겠다. 배터리도 우리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배터리도 우리가 만드는 작업들을 하겠다. 이걸 하기 위해서 스타트 2023, 2023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 점점 끌어올려서 배터리 내재화를 이 2030년이거든요. 2030년까지 80%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그 기사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배터리 테크놀로지의 이제 세컨 웨이브, 두 번째 물결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 서플라이어들, 공급업체들, 배터리 공급업체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주고 우리가 받아서 썼다면 앞으로는 인하우스, 이것도 이제 내재화라는 뜻이죠. 점점 우리가 만들고 거기다가 키 서플라이어, 진짜 중요한 공급업체만 뽑아서 이렇게 80%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겠다. 대신 이제 인하우스가 이만큼 넓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자체적으로 내재화해서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수요가 한 240kW시 정도 유럽에 필요할 것 같은데 기가와트시죠. 40기가와트시짜리 공장을 총 6개를 짓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차량 배터리 종류에는 파우치형이 있고요. 각형이 있고 원통형이 있습니다. 파우치형은 뭐 파우치 여성분들 들고 다니시는 그 화장품 가방 같은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싸서 하는 거고 각형은 이렇게 꽉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렇게 촘촘하게 집어넣는 거겠죠. 그리고 원통형은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건전지 AA, AA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건데 파우치형이나 각형에는 이 원통형으로 생긴 게 엄청 많이 들어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파우치형 제조사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고 각형이 삼성 SDI입니다. 원통형이 LG화학, 삼성 SDI, 파나소닉 등 대부분 배터리 업체가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만드는데 테슬라가 원통형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우치형 할 때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각형은 삼성 SDI, 원통형은 테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만드는 게 이제 유니파이드 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폭스바겐에서 하는 게 유니파이드라는 게 통합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뭐 거기 맞는 걸로 갖다 끼웠다면 배터리는 이제 통합형, 확실하게 우리가 고정을 시키고 그거와 해당하는 이제 차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내재화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된다는 거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왜 그러면 하필 각형을 선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현재 파우치형과 각형과 원통형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배터리 시장에서 초반에는 각형이 좀 우세했습니다만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파우치형이 점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LG화학이 상당히 많이 치고 올라왔죠. 전 세계 1등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뭐 CATL이랑 1등 2등 나눠서 갖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의 그게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셀 재료 비용을 계산했을 때 캔형이 아마 각형이겠죠. 파우치형이 파랑색인데 파우치형이 확실히 재료 비용도 그 캔형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하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파우치형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재료 비용도 저렴한데 왜 하필 각형을 선택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첫 번째 이유를
폭스바겐이 중국 내 승용차 판매량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들고 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자료에 폭스바겐이 405만 대, GM 혼다를 합친 것보다도 큽니다. 거의 뭐 도요타까지 합쳐야 이제 405만 대 폭스바겐에 비빌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데, 중국 세단 판매 순위 2019년 1월에서 4월 자료를 보니까 폭스바겐 10개 중에서 지금 6개가 이제 폭스바겐 차량으로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폭스바겐한테 중국 시장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을 꼽고 있더라고요. 각형 배터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폭스바겐 매출의 40%를 중국에서 올리고 있다. 아니 그거랑 각형이랑 무슨 상관이냐? 바로 이 CATL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각형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과의 어떤 콜라보를 감안했을 때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했을 때 폭스바겐은 각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을 6개 짓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공장이 이제 노스볼트, 여기가 이제 스웨덴 쪽이에요. 예, 스웨덴이랑 첫 번째 그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이 노스볼트와 협력을 해서 첫 번째 공장을 일단 출발을 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2019년 9월부터 폭스바겐이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하겠다고 2023년부터 생산하겠다고 이미 우리가 2년 전부터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를 2년 후에 우리 2023년부터 확실하게 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더 그 파워데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줬을 뿐인데 그때부터 이제 스웨덴 배터리 업체와 합작해서 1조 1,856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까지 이미 설립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스볼트라는 회사가 만약에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자체 생산이 좀 더 가시화되면 상당히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제 거기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각형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제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게 상당히 불가피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시다시피 폭스바겐이 둘 다 있거든요. LG화학은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하고 SK이노베이션은 이제 2022년부터 계속 담당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2023년부터 이렇게 각형의 비중을 늘려간다고 하니까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테슬라 다음으로 폭스바겐 그룹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38만 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만약에 점점 앞으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단기적 주가에는 좀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갑자기 제가 왜 나오죠? 네, 증권가 얘기 봐야 돼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미래의 세대우 글로벌 배터리 폭스바겐 파워데이 배터리 업체의 영향을 한번 분석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은 배터리 비중 확대는 유지한다. 배터리의 비중 확대는 유지한다. 파우치셀 제조업체의 단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파우치셀이면 이제 LG랑 SK겠죠? 예, 여기에는 단기 불확실성이 예상되지만 중기적으로는 제한적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확대된다. 상위 배터리 업체들의 먹거리는 이미 충분하다. 사실 폭스바겐의 어떻게 보면은 단기 파우치셀 업체들의 주가 약세는 어쩔 수 없지만 상위 배터리 업체들의 먹거리는 이미 폭스바겐을 제외하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특히 지난 9월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도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고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후에 업황 개선이 나타나면서 주가를 회복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중 확대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을 찾았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첫 번째 전기차의 각형 2차전지를 주로 사용할 계획이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폭스바겐 내 파우치 생산 한국 업체들의 영향력은 크게 강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뭐 이거는 우리도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공격적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러면은 240기가와트시 6개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폭스바겐의 논이유 2차전지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아마 자기들끼리 이제 그 배터리도 하고 차도 하고 다 할 예정이다. 논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겠죠. 예. 의존도가 하락할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노스볼트의 존재가 부각될 것이다. 유일하게 노스볼트를 언급했기 때문에 뭐 실제로 수주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폭스바겐이 여기랑 앞으로 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뭐 유럽 시장 점유율 노스볼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차 전지 양산 능력을 아직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업체의 비빌 경쟁 업체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쉽지 않다. 실제로 노스볼트가 2차 전지 양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산 2차 전지 장비를 구매하고 특수 소재를 확보 중인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가 그렇게까지 경쟁심을 느낄 그런 수준까지는 따라오지 못했다. 그걸 좀 더 확인해야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박명석은 한마디 성숙기라면 표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뭐 어떤 그 업종이라든지 이제 성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할 때는 막 여러 가지가 생기고 다양한 업체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어떤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뭔가를 개발을 하지만 이제 배터리 쪽이 성장주이면서 실적주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숙기라고 부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제 표준에 대한 논의, 고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제는 배터리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다면, 국제 표준이 점점 마련이 된다면 어떤 기업이 거기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살짝 이제는 배터리 쪽에서도 고민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최대 90% 할인,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